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글로벌 ESS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ESS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오면서 관련주의 흐름도 좋은데요. 글로벌 ESS 시장은 이제 연평균 10%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쓸모가 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버려지는 뭐 전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도 ESS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5년 내 ESS 사업 부분의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삼성 SDI도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강화한 삼성 배터리 박스를 통해서 ESS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이제 가정용 ESS 신제품을 얼마 전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파워월3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사용자가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시장에서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뭐 전기요금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도 또 ESS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부분 포인트고요. ESS에는 사실 이제 안정성 확보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특성상 건물 설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에 실패했을 때 이제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지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ESS 안전 설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후차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S 관련된 종목 중에 탑픽으로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보통 5G 장비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ESS 관련해서도 대장격의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ESS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2022년에는 25%였는데 작년 4분기에 50%대까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매출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이 ESS 수주 부분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와 함께 또 비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ESS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양 매출 증가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공급을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 매출이 2022년 대비해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 캐파 증설을 했고요. 이에 따른 효과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위치를 잡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는데 오늘 2% 이상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다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 잡기가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2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눌림이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한 번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22,500원 네, 눌림목을 이용해서 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ESS 시장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선호주로 서진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바이오주, 제약주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뭐 미국의 이제 대중국 규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큰 폭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생물 보안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중국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계 3위의 이제 CDMO 회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규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가 규제를 받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CDMO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원부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술과 그다음에 식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 AACR과 관련돼서 뭐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AACR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기대감에 샀다가 그다음에 향후에 뉴스에 파는 전략으로 아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그렇지만 기술 수출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FDA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 기대가 있는 쪽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최근에 조금 주도용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냥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FDA 승인이 계속 지금 뭐 걸려 있는 뭐 HLB나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중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스코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뭐 합성 신약과 관련돼서 레이아웃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로열티 수입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이제 렉라자에 대한 이제 로열티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FDA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으면 8월, 뭐 빠르면 6월 달 이전에도 지금 뭐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렉라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렉라자와 관련된 마일스톤이 지금 잔여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여기에 향후에 렉라자 관련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된 로열티 수입도 뭐 매출액의 한 10에서 12%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뭐 시장 예상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베이스가 상당 부분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인 아델 Y01에 대해서 현재 임상 실험이 이제 개시가 됐습니다. 지금 국내 바이오벤처인 아델과의 공동 개발인데요. 만약 이렇게 이런 이제 치료제 물질이 이제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기술 수출이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 치료제인 세니도프렌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지금 11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지금 3만 4천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일단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주가가 오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 한 2만 7천 원 그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 수준인 3만 5천 개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 오스코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렉라자에 대한 로열티 수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